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촛대의 옮김. 촛대의 옮김. 오늘은 촛대의 옮김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시간에 촛대의 옮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옮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옮긴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주동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셨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B라는 사람에게 이 일의 어떤 그 중심을 옮기는 것을 촛대의 옮김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 이것을 촛대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사역의 중심에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촛대 옮김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옥 간다거나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겠지만은 일의 중심은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자꾸 지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누구에게로 옮겼느냐? 다윗에게로 옮겼어요. 그래서 촛대가 옮겨갔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에 있어서 촛대가 옮겨진 사건이 있다.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아시는 분은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가 중심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중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중심이다.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28장까지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게 되면은 누굴까요? 바울이 중심이 된다. 누가 중심이라고요? 바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주시지만은 상관이 없지만은 사역의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촛대가 옮겨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이다. 전부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손흥민이가 공을 잡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면은 모든 카메라가 손흥민을 따라다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역의 중심되는 인물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11장부터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바울. 바울이 중심이었다. 그럼 29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9장은 없지만은 29장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하시면 내가 중심이 되자. 내가 중심, 사역의 중심이 되라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왜 사역의 중심에서 바울로 넘어갔을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욥바에 갔어요. 베드로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욥바에 가가지고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도 베드로가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앉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바 사람들이 와 그러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고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기도 옥상에서 지붕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짐승들이.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짐승이 오글오글 하는데 뱀새끼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박쥐도 있고 이거는 성경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오글오글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 율법에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오글오글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쳐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어? 베드로가 보니까 뱀새끼, 깨구리 새끼, 박쥐 새끼, 지네 같은 거, 지렁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 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건 제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니 보자기가 올라가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이야? 그런데 다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쳐다보니까 아까 그런 놈들이에요. 아, 내가 아까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자꾸 네가 속되다 그러느냐. 두 번째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게 뭘까 하고 베드로가 어리둥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똑같은 오글오글한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아니 저 안 먹어요. 그랬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아니 욥바에 와가지고 다비다도 죽었던 여제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룻다에서는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하늘에서 먹지 못할 짐승들이 오글오글한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럴까? 이게 뭐지? 그러는데 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여기 베드로 사도가 계십니까? 난데요. 누구요?
예, 저희들은 백부장 보낼려고 보낸 백부장의 하인들입니다. 백부장이면 로마 사람 아니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백부장이 당신을 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이거 상관을 안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런데 속에서 성령이 베드로야, 저 사람들은 내가 보냈으니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따라가요. 억지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게 웬일이지?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이방인이 오지를 않나?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불렀어요? 아주 퉁명스럽게 베드로가 그랬더니 고넬료가 엎드려가서 절을 하면서 사도님 오셨으니 참 잘 오셨습니다. 사흘 전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욕바의 피장 집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간 베드로가 있을 테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들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더니 설교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는데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싹 사라져버리고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환상이 보이고 잡아먹어라, 저 잡아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야 돼, 아직 안 먹어요 이러고 난 뒤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성경 사도행전에서 딱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등장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 베드로에게 사역의 중심에서 사역의 중심이 바울로 넘어갔느냐 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는 율법에 매여 있었다. 따라서 하죠. 율법에 그림자에 매여 있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못 먹는 부정한 짐승들,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도 깨달지 못하는 베드로를 쓸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시오니즘에 잡혀 있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시오니즘 쉽게 말해서 유대인은 우월하고 이방인은 별것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방인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 시오니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은 세계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만 위해서? 유대인만 위해서. 그 시오니즘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네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사람의 눈치를 살폈어요. 누구의 눈치? 사람의 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면은 다른 사도들이 내한테 뭐라고 그럴 텐데. 이게 웬일이지?
가고 싶지 않은데도 성령이 가라 그러지,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지, 환상이 보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는 가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역의 중심에서 바울에게로 넘어가도록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건 뭐라 그러느냐면은 촛대의 옮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느냐? 오늘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교파가 이렇고 교리가 이렇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신앙의 선입관. 신앙의 선입관. 신앙의 선입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장롱에서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성령 얘기를 안 해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데 뭔 놈의 성령이고 방언이고 예언이고 그러느냐? 이 신앙의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실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성의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내려놓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따라서 내 중심적 생각. 내 중심적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역에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삼가기를 원합니다. 촛대를 옮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이 사람을 세웠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될 때 다른 사람을 사역의 중심자로 세우는 것을 뭐라고요? 촛대의 옮김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쫙 쳐다보니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사역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11장에 가서부터는 28장까지는 사역의 중심이 바울에게로 넘어갔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서 사역의 중심인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넘어간 사건의 결정적인 요소는 환상 중에 나타나 있는 잡아먹으라는 그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사역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율법의 그림자 그리고 시온이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런 것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의 중심에 쓰실 수 있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나를 사역의 중심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역의 중심에서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